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대부분이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관운은 부분이 미워지고 서글퍼지고요. 근데 상관운은 어쨌든 간에 이유 없이 반응하는 운이다 하면 돼요. 그래서 불평불만만 생기고 특히나 남편에 대한 불평불만 직급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꼴 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 설거퍼지면서 자꾸 눈물이 나면서 뭐 이제 속된 말로 누굴 위해 종을 위해 하는 운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남편과 자식이 꼴도 보고 싫은 게 상관운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4번에 경거분의 탈부나 아니면은 남의 남편 빼앗으며 아까 비겁다봉이 내 걸 뺏기거나 남의 걸 뺏어온다고 그랬죠. 그 운도 마찬가지예요. 비겁은 내가 뺏기거나 뺏어오거나. 그래서 여자가 비겁운에 이제 혹시나 이제 비겁이 도화로 들어올 때 그래 사실은 비겁다봉이 비겁이 도화로 들어올 때 남의 남자 뺏어가지고 재인 보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겁운일 때 뺏는 것은 신약이고 뺏는 것은 신약이다. 신약은 그리고 내가 내 사랑을 뺏길 때는 신약이면은 신약이 뺏기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뺏는다 뺏긴다 할 적에 신약은 뺏기는 것이고 신약은 뺏어 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신약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힘이 약하게 되면 남한테 뺏기는 것이고 비겁을 그렇게 보지만 그것도 이제 운에 따라서는 뺏어 오느냐 뺏기느냐는 신약한 사주는 비겁이 영수이니까 그때는 내가 뺏어 오는 것이고 신강한 사주는 비겁운에 뺏기는 것이고 또 그 차이는 또 달라지니까요. 어쨌든 간에 비겁운에 좀 나쁜 일이 생겼다. 돈도 뺏기고 사방도 뺏기고 자꾸 뭔가를 갖다 내 걸 갖다가 뺏긴다. 또 비겁운에는 뺏긴 것뿐만 아니고 배신당하고 모량 누명이 들어오는 게 비겁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친구 형제 때문에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형제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덜하니까 친구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잘 아는 지인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겁운에는 나를 갖다 누명 모략으로 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해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살 태양자는 이성 기피증이요 전생에서 시집 많이 갔고 아까 얘기했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성 기피증으로서 너무나 사주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임진의 임자의 병자의 신묘시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너무나 사주가 동결되어 있다 너무 차갑다 그렇게 되면은 자율 이 자체로 자율신경이 마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둔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불감증이다. 사주가 너무나 참으면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불감증으로서 이성 기피증이 돼가지고 남자 자체 갈고 관이 저렇게 많으면요 남자 또는 남편을 무서워합니다. 관살 태양이 원래 관이라는 건 날 죽이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좀 안 그래요. 남편을 남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숨겨져 버리면은 이때 남자를 무서워해져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거로만 생각해. 상대는 그 남자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상대로만 생각하지 이성으로 생각해야 그 남녀관계가 이루어지지 그 도둑놈 무서운 놈 강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서 너무 사주가 음지 사주라든가 또는 또 식상이 또 깨져 있다든가 저렇게 이제 동결되어 있는 사주, 너무 차가운 사주 전부 다 그러면서 관성이 많으면 남성 깊이죠. 16번에 관성 합거는 두 군이 무능력하며, 관성 합거라는 것은 관이 여자 사주에 간합 지압으로 묶여 있는 사주입니다. 경임지인의 인류의 병이 납시다, 병이. 이렇게 됐으면은, 이 금이 원래 지지는 화분에서 묶이는 게 아니에요. 천간에 있는 오행을 갖다가 보좌해주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봐서는 묶이지 않았는데, 천간의 경금에 이게 합이 돼갖고 묶여버리면, 이를 보고 활동 중지 그래요. 또 열중시를 했다 그러는데, 천간에 이렇게 합을 하고 지지도 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 합이 한 것이 이 경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천간에서 본인이 노력 중지, 활동 중지를 딱 하고 있어 버리기 때문에, 이럴 실적에는 간합 지압이 되면은, 나무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묶어놓은 거와 똑같은 이치야. 그게 못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활동 중지로서 서방에 이런 여자한테 시집온 순간 잘 다니던 직장을 갔다가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럼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가, 아니 제가. 뭐 여자는 어차피 집에서 생활하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지. 집에서 묶여놨으니까 어디 도망가고 좋을 거 아니야. 남자는 활동을 이제 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기묘의 밥술에 무술에 뭐 임술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 여잔데 이 사람이 술토가 많아가지고 그런지 고시장집을 했어요. 거기서 이 남자가 갑기야 서방이 묘술하고서 간합지압 돼가지고 물 심부름만 하는데 완전히 그 집 가면 제 서방은 무슨 불이 듯한데 제 서방은 여보 안 부르고 아저씨 불가지마 이렇게 한대. 그러면 남들은 전부 다 거기서 심부름 하는 아저씨들 안 돼. 근데 아무리 보면은 여보 사이사하고 있으면 웃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이 간합지압 되어버리면은 이런 경우를 갖다가 능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경금일주가 신금에 있고 병화가 있다. 또는 간목일주가 을목 있고 병금 있다. 그러면 이게 둘째 하나네요. 내 서방을 친구한테 뺏기지 않으면 무능력. 다 똑같죠? 내 서방을 친구한테 뺏기는 거야. 비겁이 관을 합부하는 것은 뭐, 항상 비겁은, 비겁이 나한테 먼저 나쁜 영향을 하면 못된 친구 이렇게 하면 돼. 못된 친구. 그리고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면은 100% 뭐냐면은 남편 자랑하면 뺏긴다. 그럼 부재는 돈 자랑 뺏기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남편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사주는 맞선 보러 갈 때 절대 친구 데리고 가지 마라. 연애할 때 절대 친구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러면은 연애할 때 친구가 데리고 가면 무조건 뺏긴다. 그건 빼도 없고 못한다. 그래서 이제 팔자가 저렇게 되면은 항상 그것은 못 피해가니까요. 그 다음에 17번 관살 혼잡은 기생 아니면은 직장의 꽃 이업교는 강간 정부두고
간사론 잡은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여러 번 시집가는 팔자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기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기생뿐만 아니고 소실팔자도 기생과 똑같이 본다고 그랬고요. 제출을 시집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간사론 잡은 꼭 취직을 해도 여자라고는 달랑 나 혼자 어디 취직했는데 여직원이 딱 둘이 있는 데를 들어갔어. 어머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였는데 못 갔는데 여기 둘이나 있네 좋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둘이 섭외되더라. 그게 이제 간사를 혼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직장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역결혼 하는 것은 갑자기 뜻밖의 그냥 강제결혼 억압결혼 번개뼈에 콩국가 먹듯이 결혼하는 게 그게 간사 혼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영부영했는데 내가 시집 와 있네 그 뭐 그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간가회라는 것은 이제 간살이 많으면서 일지와 합의되고 간살 운이 와야 됩니다. 그것도 평관운이 들어야 돼. 그때 강간되는 거지 아무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평관 간살이 귀신이고 간살이 귀신인데 내 사주에 간살하고 합의돼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평관운 만났을 때 이때가 평관운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니까 정관이 아니고 간살 혼자 자기도 정관운에 강간당한 게 아니라 평관운에 당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거기에 귀문이 걸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둔다는 것은 간살 혼잡은 여러 번 시집가기 때문에, 남자 속에 노는 팔자가 제다신냐고 꽃밭에 놀지만은 간살 혼잡은 그러면 땀 냄새 속에도 놀아.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래서 뭐 정부 두는 것은 마땅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관사를 혼잡은 관사를 많으면은 항상 일복이 많기 때문에 장남한테 시집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한테 전부 다 그냥 시달리면서 살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리고 이제 토일주 여자 토일주는 기토일주든 무토일주든 간에 장남 아니면은 막내입니다. 토일주는 신가이고 신가이고 떠나서 그냥 당신은 장남 아니면 막내한테 시집가는 팔자인데 지금 막내요 장남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알기 쉬워. 신가이면 장남이고 신가이면 막내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관살태양 혼잡은 의젓적인 남자 만나고요. 그래서 이제 관살 혼잡을 내가 그렇게 비유를 했죠. 밖에만 나가면은 자꾸 의심을 하니까 밖을 안 나갔더니 너 지금 어떤 놈만 생각하고 있어 하면서 때리더라고. 내가 밑에서 얘기했던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살 태양은 아재 생부 반성 기억이라겠고요. 내가 주고 빤 맞는 팔자라겠고. 제다신양이나 제살 태가나 똑같아요. 갑신계유 정유정리.